역시 팬더 기타의 락커핀이시면은 이건 거의 미제 팬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퍼지비티브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쁘죠? 네. 아, 이 이게 피에스타레드인데. 때깔이 정말 곱네요, 진짜. 락커핀 씨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고급 모델인데요. 60 제규어 161만 원짜리입니다. 오. 일단 하드 엘더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네, 하드 케이스에 엘더 바디, 메이플 C쉐입 넥, 로즈우드 지판, 스탠다드 캐스트 머신 헤드, 그다음에 42mm 신세틱 본넛이고요. 22 빈티지 스타일 프렛 가지고 있고, 스케일 길이가 24인치, 완전 쇼 스케일이에요. 예. 24.75도 아니고 그냥 24예요, 24. 그냥. 예. 65 제규어 빈티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싱글 두 개네요. 네, 리드 앤 리듬 서킷, 그리고 볼륨 톤 장착이 되어 있고, 식스 세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엔 없나요? 기타백. 기타백이요? 네. 기타백에 재즈 마스터나 재규어가 있죠.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추억을 되살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맥펜에도 있고 뭐 미펜에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쓸게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재즈 마스터 재규어 전부 다65 빈티지로 USA로 여기도 있네요. 수록이 되었고 네. 맥펜에는 네, 재즈 마스터 커트 코베인 뭐 들어가 있고 클래식 플레이어 재즈 마스터 스페셜이 들어가 있고요. 네, 커트 코베인 거 한번 보죠. 커트 코베인이요? 네. 네. 로드 원 재규어 98페이지. 이런 재미가 있네요. 또 저희 리뷰 시간에 이거를 보니까 사진도 한번 오랜만에 네. 보여줘. 이건 이게 지금 썬버스트 색상이고 네네네. 험버커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험버커 그때 했었는데 헷갈렸어요. 여기는 네네네. 리듬 서킷이 아니라 험버커 그렇죠. 믹스 서킷이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200만 원 정도 되는 네, 그건 로드원이었고요. 네, 이거 로드원이라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클래식 플레이어 재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파 픽업이 네.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거기 맥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즈를 마스터하지 못한다고? 예. 제가 분명히 뭐라고 썼던 것 같은데 네. 그 재즈 마스터라는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재즈를 마스터. 네. 이러한 목적으로 탄생된 기타가 1958년 출시되자마자 팬더의 최상위 기종이 된 재즈 마스터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재즈 마스터는 출시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있네요. 재즈 기타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도록 그쪽에서 신경을 쓰긴 썼다. 뭐 이렇게 나오는 있어요. 근데 이런 수많은 뭐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할로우 바디의 따뜻한 재즈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는 재즈 기타리스트들에게 재즈 마스터는 팬더다운 새로운 재즈용 악기가 아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물건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써있네요. 당시 명재즈 연주자로 군림하던 조페스가 잠시 재즈 마스터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아주 잠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즈 마스터는 재즈 뮤지션을 겨냥한 레오 팬더의 의도와는 달리 록 뮤지션들을 통해서 뭐 엘비스 코스텔로라든가 키오의 로버트 스미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케빈 쉴즈, 악팅 몽키스의 알렉스 터너 이런 사람들 오히려 특이한 스타일의 락 기타로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팬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즈 마스터가 거의 뭐 재즈 기타로서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기타리스트들이 죽어가는 재즈 마스터의 락 특이한 왕용 기타라는 어떤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살려준 거죠. 그냥 살려준 겁니다. 그러네요. 탄생부터 별로 안 좋았고요. 네, 제가 이거 한 줄 그 이너워드라는 네. 게 있어요. 장명 실패. 장명 실패네요. 바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장명 실패.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즈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조페스가 썼다는 거 그거만으로 뭐 일단 네 재즈 마스터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재규어 맞아 재규어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재규어를 안 봤네. 재규어는 재즈 마스터가 힘겹게 쥐고 있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62년도에 출시된 재규어는 언뜻 보기에 재즈 마스터와 외관이 비슷했고 실제로 뿌리를 둔 모델이지만 여러모로 차이를 보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인어워드는 뭐라고 써요? 인어워드 얼터너티브하게 얻어걸린 행운의 명기 이렇게 아, 되어 그래. 있습니다. 커트 네. 코베인이 살렸네요? 네 그렇죠. 사실 커트 코베인이 살린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장명 실패 2 아니었어요? 네 거의 뭐 이런 거죠. 팬더가 거의 버린 자식 취급하던 재규어가 커트 코베인 덕분에 회사의 별다른 노력 없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으니 팬더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풀기였다. 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기타가 바로 재규어였습니다. 제2로 시작하는 시리즈를 만들려고
우격 다짐으로 재규어라 그랬구나. 아, 우격 다짐으로 한 것 같은데. 재즈 마스터 네. 재규어. 네. 근데 그거는 잘했어요. 펜더 재즈 베이스. 아, 네. 그건 장면 네. 끝내주겠는데. 그거는 그냥 뭐 펜더가 어떤 스탠다드를 만든 그런 네. 거니까. 재규어는 무리수예요. 네, 맞습니다. 재규어 무리수.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재즈 베이스가 우리가 PG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프리시전 재즈 베이스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재즈 사운드가 아니고 그냥 스탠다드한 사운드인 거잖아요. 베이스 소리죠. 네. 베이스 소리. 그냥 베이스 소리인데 워낙에 이제 그 초창기 때 그걸 해버리니까 사실 사람들이 재즈 베이스에는 야 이건 재즈용 아니잖아 하면서 문제지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재즈 마스터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게 애초에 정립이 다 된데 무리수를 던지면서 들어오니까 네, 네. 욕을 먹는 거죠. 네. 처음에 없는 데다가 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아, 그렇지. 예. 있는 데다가. 있는 데다가 뭐 어디 다른 말에다 재즈 마스터를 뿌려. 또 이렇게 또 재즈 마스터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와 재규어가 힘들게 이어받은 바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진짜 완전 회사에서 버린 자식 망한 그런 거였는데 커트 코베인이 다 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와 맞습니다. 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는데 커트 코베인이 와갖고 그냥 턱 맞고 갔죠 이렇게. 네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병... 이거는 재즈 마스터보다 좀 짧을래나? 짧아요. 102네요. 102. 너무 한 2cm 정도 짧네요. 무거워요. 네, 저 써놨어요. 그렇군요. 네. 네. 다른 부분 재보겠습니다. 뭐 43에 75 아니겠습니까? 42. 42에 좀 짧고 작네요, 조금. 네. 73. 73. 되게 좁네요, 또. 네. 아이 73 102 무게는 안 가볍습니다. 네,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4kg 3.8이 아이씨. 한 번 폭망하면 이게 그다음부터 계속 망하는 오래 갑니다. 네. 있죠. 지금 근데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해 모르겠어요. 우와! 아깝다. 시끄럼. 야.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어? 예. 잘 되면. 아니야, 더 늘어났어. 아, 네, 4.02요. 와, 아깝다. 기가 막히게 맞췄네. 야.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흐름이 나 왔어요. 나 잭을 여기다 꽂으려고 그래서. 우와. 야, 이게, 야 여기다 꽂으면 이게... 진짜 못 나왔겠다. 진짜. 야.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잭을 그런 데다 꽂으시면 안 된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서킷 이게, 바꿔가면서 이게, 듣겠습니다. 지금 리듬 서킷이고요. 네. 요게 볼륨이고. 네. 요게 톤. 앞으로 하면 풀풀. 리드 서킷에 가면 이게 프론트 온. 리어 온. 이게 커트죠? 네. 커트 안 하고. 이게 풀 커트를 한 게 왜 반대로 잠깐만요? 이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한 게 맞아. 이게 온이니까 그게 커트를 한 게 커트 한 거잖아요. 위로 올려놓은 게 한 개 커트 한 거 올려놓은 게 커트 한 거잖아. 네. 커트 하나 안 하나 좀 이렇게 이렇게 가벼워요 소리가. 네 맞습니다. 네. 두 개를 다 켜면 아 소리 좋네요. 좋아요. 네 마샬. 프론트 리어 두 개다 커트. 아우 쨍한 쨍한. 좋네요. 네. 팬더 게인. 약간 좀 찌릿찌릿하네요. 마샬도 괜찮아요.
독특한 사운드예요 정말. 진짜 독특하네요. 네, 독특하면서 해상도가 높은 네. 아주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신기해. 아, 좋네요. 뭐에다 한번 쳐볼까요? 막판에는 리듬 서킷으로 쳤는데 네. 어 이거 밸런스 좋네요. 네네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잘했어요 이거. 네, 아. 이게 참 빈티지한 느낌의 기분 좋은 사운드를 잘 표현해주고 아, 있습니다. 이쁘다. 뭐 재즈 마스터 제규어 뭐 여기서 취향을 논하는 것도 뭐 크게 의미가 뭐 없는 일 같기는 한데 저는 뭐 둘 중에는 제규어가 더 네 저도 이게 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락킹 하려면은 저도 괜찮은데 네네네 저 좀 변형된 스타일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건 클래식한 스타일이고 네 빈티지하고 특이한 개성 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기 전에 중요한 네. 줄평 드리겠습니다. 헤드러쉬 2부 헤드러쉬 네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그렇죠. 볼빨간 갱년기님, 네. 액정 시원하고, 소리도 뭐 좋고, 복잡한 멀티가 싫어요 하는 아재들에게도 친숙히 러쉬하는 멀티.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프랙탈 싫어, 캠퍼 싫어. 이거구나. 프랙탈 싫어, 캠퍼 싫어, 복잡한 멀티 이제 그만 싫어. 뭐 이거 같네요. 진짜 아재시네. 네, 아재들 이거 삽시다. 크,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뭐지? 돈 싫어, 나는 싫어. 따분한 음악, 운동 싫어. 아, 이거죠. 네. 디지 디오시 노래.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재즈 마스터보다는 좀 좋지만 독특한 음색, 그 명확한 해상도 제규어의 세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특한 음색, 명확한 해상.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이 기사를 나타내는 가장 뭐 적합한 평가인 것 같네요. 저는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느낌이랄까? 네. 뭔가 되게 단촐한데도 그 깊은 어떤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싱글 코일이라서 오는 네. 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돌싱 제규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네, 돌아온 싱글 제규어. 네, 돌아온 싱글 제규어.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아, 그게 있군요. 네. 이런 제 얘기란. 161만원이요. 자. 합니다만. 또 이제. 몇 대야? 네. 그래도 가격이 비싼 만큼 또 네. 그런 또 독특하네요, 세계관을 확실히 또 보여주면서 맞아요. 퀄리티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기타에 세계관이 있는 기타가 몇 없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약간 망한 세계관이라도 네, 세계관은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마스터를 한다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정말 참 재즈 마스터로 망한 세계관 속을 열심히 헤매고 있는 제규어죠. 네. 바톤 터치를 참 이상한 데서 받아가지고. 뭐 그 팬더의 원피스죠. 뭐. 네. 팬더의 원죄 같은 거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리치 블랙모 시간에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70만 원이 넘어요. 거의 뭐 맥펜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기타죠. 뭐 커트 코베인과 2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170만 원이 뭐 거의 뭐 최고의 맥펜 하이라고 레릭 아난데선 제일 네, 비싼 것 같아요. 보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싱싱싱 리치 블랙모 시그네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